아까 나도 비슷한 제가 라디오를 사실 그게 막 최근에 잘 듣지 못했어요. 이 라디오 방송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선 들은 게 사실은 최근에 집중적으로 들은 거고, 저 또한 라디오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지난 한 10년 넘게는. 죄송합니다. 오늘 제가 뭐 자꾸 잊어먹었고요. 아, 그나마 저. 배우의 일은 시작을 하면 금방 드러나거든요. 수면 위에. 근데 감독의 일은 잘, 수면 위에 드러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. 영화 감독은. 그래서 영화 작업을 안한건 아닌데, 보여지진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안 보이는 좀 뜸한 느낌을 줬을 건데요.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이렇게 말씀을 비유를 안 해도 알아들으시겠습니다만,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때늘 가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그 터널에 있을 때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들판에 나오면은 기차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. 근데 제가 기차라면은 저는 늘 가고 있었어요. 근데 터널을 만날 때도 있고, 또 화창한 들판을 만날 때도 있고, 또 지금처럼 소리만 들어야 될 때도 있고, 기차 소리만. 뭐 그런 게 비유한다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아, 첫 방송의 소감과 걱정. 굉장히 해봤던 일이기도 하고, 또 저는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일들을 비교적 짧지 않게 해왔기 때문에, 사실 별로 이렇게 막, 동요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. 근데 오늘 어제 밤부터 특히 좀 가슴이 조금 쪼여오면서 오늘 생방송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. 근데 제 경험상 그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가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. 복서도 아마 링에 오르기 전까지가 가장 몸이 굳어 있지 않을까. 올라가면 이제 시합을 하면 또 방송이 시작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저도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. 그거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